자, 한 4차례 체험 신청이 있는데 그 경쟁이 대박. 네. 우리가 그 피켓팅이라지, 피켓팅. 뭔가 그걸 예약하는데 막 광클도 해야 되고. 정말 그 정도라는데 이게 레알입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레알입니다. 어머.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피켓팅 말씀하셨는데 오픈런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어허. 그게 지금 4차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보니까요. 지리산에 화엄사가 있거든요. 화엄사가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여기 신청자를 받았죠. 오전 11시에 딱 오픈을 해서 선착순으로 사람을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오후 3시가 되고 마감이 됐어요. 어머? 조기에 다 매진, 그러니까 마감이 된 거죠. 아니, 절밥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다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허. 보니까요, 이 특별 편성 프로그램에 지도법사로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스님이 함께한다라는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니, 꽃사슴도 아니고 꽃스님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범정스님이라고 하는데요. MZ세대 스님입니다. 어머. 93년생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스님이긴 하죠. 어머. 이분이 조금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세상 이분이에요? 네. 왜 꽃스님인지 제가 입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SNS 구독자가 2만 명 이상이니까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해군 대위로 복무 중에 있고 뭐. 특히 해군기지 안에 있는 해안사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SNS를 개설했는데 이미 팔로워가 엄청납니다. 아니, 꽃스님인가요? 우리 백승문 변호사님 안경 벗으시면 거의 비슷하실 것 같다는 왜 생각도. 왜 저를 놀리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아마 시청자분도 많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정색하고 화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꽃스님 범정스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NS상에서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인기를 실감하고 혹시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네. 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본인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스님 이외의 삶을 꿈꿔본 적도 없고 승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네. 출가 이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삭발하고 승복 입고 네. 고문신 신고 다니는 게 네.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게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야, 이 삭발을 해도 이 원천적인 이 수려한 미모는 더 감출 수가 없는데 더 오래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지금 보통 이 범정 스님은 우리가 그동안 고정 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그 스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범정 스님의 SNS를 봤더니 BTS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BTS가 B, 부처님께서 T, 택하신 어머. S, 스님이다. 어머.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MZ세대들이 좋아하고 이제 스님이 어떤 생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가끔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스님이 이제 피부가 너무 하얗고 입술이 빨갛게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화장한 거 아니냐고 짓궂은 질문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나는 그 따로 화장하지 않는데 선크림은 바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외모에 대해서 자꾸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난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수행자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모습, 대중들이 보는 모습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저기 나쁘게 뭐 보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이채로워요. 이 선크림은 바르신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저는 그것도 안 발라요. 안 바르고도 이렇게 막 잘생겨서 한 거 아니잖아요. 범정 스님이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꽃사슴이란 별명은 그러면 백성문 교수님 진짜 단순히 정말 잘생겨서 붙인 걸 왜 이유가 있어요? 꽃사슴이 아니라 꽃스님. 꽃스님. 꽃사슴은 아니에요. 왜 자꾸 사슴 얘기를 하세요? 아, 일단 SNS 계정 이름이 꽃스님이잖아요. 아까 저기 질문하실 때 본인도 이쁘장하게 잘생긴 거 알고 계신다고. 네네. 얼굴이 잘생겨서 꽃스님인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꽃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좋은 향을 주잖아요. 누군가에게. 수행의 꽃을 많이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 향이 나진 않지만 뭐 좋은 태도나 습관 등 내가 수행을 잘하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그래서 말 그대로 꽃다운 수행자. 그래서 저는 꽃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얼굴 잘생겨서 내가 그거 알아서 꽃스님이 아니고 꽃다운 수행자가 되겠다는 게 꽃스님이었습니다.